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에 선출되셨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열심히 해야죠. 우선 저를 단일 후보로 초대해 주신 선후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무언가 기강이 좀 풀어지고 뭐 애국심마저 변변치 않아 보이는 이 공무원 사회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데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상임위원장 인사말을 통해서 이 싸우지 않는 상임위 언급하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국민들이 정치권 싸우는 거 질색이신데 왜 싸우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한테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제가 형 있고 제 남동생 있는데 형하고 싸워도 제가 같이 맞고 동생하고 싸워도 제가 맞고 저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 늘 그러셨어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다. 그리고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얘기를 늘 하셨습니다. 싸우는 거는 자기만이 옳고 상대는 틀렸고 그리고 자기가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힘으로 누를 수 있다는 그런 착각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대등한 국회에서 한국당이 밀리겠습니까? 민주당이 밀리겠습니까? 민주평화당의 수는 적지만 밀리겠습니까? 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한국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외면과 지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짝씩 좀 물러나서 대화하고 또 토론하고 또 양보하고 그렇게 하는 선진형의 정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이제 본회의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300만 농어민들을 힘겹게 하는 이 상대적인 가난과 싸워야 하는 것이지, 가난과 싸워야지 여야 의원들끼리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싸우지 않는 국회, 그렇게 해서 농어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다짐했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이 쌀직불금의 지급 기준이 된 목표 가격을 얼마로 정할지 놓고 고민인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연말까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직 정부안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19만 원대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18만 8천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목표 가격을 높여주면 그러면 설사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시장 가격이 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 차액만큼을 보전해주는 차액 그대로 한 것은 아니지만 수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한 24만 원 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까 말씀처럼 19만 원 선이고 19만 원 선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21만 원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6년 전이죠. 그러니까 작년으로 하면 5년 전에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도 21만 원을 약속했고 자기도 약속을 했었다. 21만 원을. 근데 박근혜 후보가 당선돼 가지고 약속을 안 지켰다. 내가 당선되었더라면 약속을 지켰을 텐데 하면서 이번에 자기를 당선시켜 주면 틀림없이 21만 원으로 해서 농가의 이 비참한 현실에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약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의 공약 수준으로는 목표 가격이 설정돼야 한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호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만 이 5개월이 넘도록 이 농식품부 장관이 공백 상태인데요. 이에 맞아요.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어제 우리 전남 출신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계호 의원이 이제 장관으로 후보 지명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또 이제 해야 하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계호 의원이 전남지사를 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민주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까 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김용록 장관을 사퇴시키고 이제 지사를 나가겠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3월 14일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계호 의원에게 이제 뭐 보상, 위로의 차원으로 농림부 장관을 하도록 그렇게 사실상 내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내정이 3월, 4월에 내정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7월에 다 가서 5개월을 끌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결정 장애,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국정에. 그리고 이거 농정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경제부 기재부 장관 이런 자리를 5개월을 비워놨겠습니까? 네. 농업이기 때문에 이게 비워놓은 거예요. 네. 농업에 대한 무관심, 홀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지금 농업 예산만 줄어듭니다. 내년도 한 460조 어마어마한 이제 확대 예산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7%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농업 예산은 4%가 줄어듭니다. 4.1%가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네.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7% 정도 늘어났어요. 7.8% 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은 0.08. 그리고 뭐 하나도 안 늘어난 거죠. 네. 물가 상승 생각하면 오히려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수산업에 대한 예산은 0.4% 줄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농업 발전 없이 대한민국이 선진 국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쿠즈네츠 교수의 얘기입니다.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이런 인식을 대통령과 청와대 특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특정 작물에 쓰는 이 등록된 농약만 쓰자는 제도인 이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이거를 5년간 유예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농약 허용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비자들 국민들을 위한 식품 안전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과, 배 뭐 이런 수백 개의 그 품목 그걸 품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품목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지정을 하고 그 농약의 기준이 이만큼 이상은 사용을 못한다 이런 거니까 필요한 네.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이제 등록된 농약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하려면 검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백수십 개의 이 그 품목에 대해서는 등록된 농약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등록될 때 이 검사를 다 마치는 통상적으로 한 2년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지금 정부는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3년인데 지난 한 5년 동안 뭘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진청이 주무부처인데 부서인데 농진청에서조차 내년 1월 1일 시행은 어렵다라고 네.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당연히 유예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청와대가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네. 대한 의견은 네. 어떠십니까? 네. 청와대에서 야당에게도 장관 자리를 몇 개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저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진직했으면 좋았을 거를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또 대통령이 되어서 협치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심지어 모든 정보를 야당과도 같이 공유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굉장히 근사한 이제 선진형 정치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그걸 받아들인 야당의 수용 자세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네. 인내를 가지고 그걸 협치를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좋았던 시절 정권 초에는 모든 걸 다 지금 본인들이 다 뭐 흔히 말로 싹쓸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조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게 문을 여니까 뭐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큰둥하고 지금 거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나 설득을 해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하게 되면 훨씬 지금보다 생산적인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더 덜 싸우고 아름다운 네. 모습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네. 네. 이제 8월 임시회와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회 후반기 국회 전국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전망이 모르겠습니다. 어떨지. 네. 지난 전반기 이 4년 임기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본다면 전반기 국회 전국은 뭐 저는 한 뭐 60점 네. 뭐 정도로 생각합니다. 매우 저조했습니다. 이번은 좀 더 나아야 할 텐데 기본적으로 저는 정부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얼마나 유연하고 그리고 야당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당 역시 애국심을 가지고 특히 네.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해서 전향적 태도로 임할 것은 물론입니다. 네. 어쨌든 여야가 아까 말씀한 그 협치를 이루기 위한 또 협치를 통해서
좋은 입법을 하고 또 좋은 정책을 만들고 또 규제를 개혁시키고 또 민생을 챙기는 그런 후반기 국회가 돼야 할 것이고 저도 부족하지만 이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좀 더 협치가 보였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황중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